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입니다. 새롭게 상장하는 ETF 신상품에 대해 소개드리는 뉴 타이거 ETF 코너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상장하는 타이거 조선 탑10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업은 조선업의 전방산업으로 해운 운임 상승, 조선 발주 증가, 선박 인도, 해운 운임 하락, 조선 발주 감소의 사이클에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1년 사이 글로벌 경기와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 규제 강화로 선박이 항만에 묶이는 적체 현상이 발생하면서 운임 지수가 급등한 바 있는데요. 2022년 들어 선박들이 인도되기 시작하며 운임 하락을 촉발했으나 신규 수주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사들은 코로나 이전 대비 60% 이상 수주 잔고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조선 3사의 수주 잔액은 200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조선업의 초호황기로 불렸던 2007년에서 2010년 이후 최대치이며 2022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 3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연내 수주 잔액 200조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도크 상황을 보면 2026년을 넘어 2027년까지 3년치 일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형 조선사와 중소형 조선사의 양극화는 심화되는 중입니다. 대형사 같은 경우 수익성 높은 선종을 중심으로 충분한 수주 잔량을 확보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여전히 불황의 터널에 빠져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 수주가 친환경 선박과 같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됐는데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인력난과 함께 중국 업체와의 경쟁까지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자본과 기술, 인력 규모가 부족해 대형 LNG선이나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어려운 점이 이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조 선박 가격을 지수화한 지표인 신조선가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친환경 선박 수요의 증가가 있습니다. 노후 선박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 IMO와 EU의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 조선사들은 국내 조선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메탄올, 암모니아 추진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는 임박한 데 반해 선사들의 준비는 미진한 상황으로 신조 발주 시장은 선주가 아닌 생산자 우위로 가고 있으며 신조선가 역시 강세를 지속하는 중입니다. 고부가가치 선의 발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주 잔고를 채워놓은 국내 조선사들은 선별적 수주로 수익성 높은 선박을 중심으로 도크를 채우는 중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돌입했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한중일 조선소 야두수는 과거 2008년 고점 대비 60% 이상 감소, 신조선 건조 능력이 2000년대 후반 대비 30% 이상 축소된 상황인데요. 수주 경쟁 강도가 약화된 가운데 신규 발주 수요는 견조한 상태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PC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주액 역시 척당 성가 약 5,400만 달러로 사상 최고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중장기 일감이 확보된 가운데 고부가가치 선종 수주 지속으로 본격적인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도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3월 미국 무역 대표부를 통해 중국의 조선 해운 물류 산업 내 불공정 가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75년 당시 세계 상선 생산량 1위를 기록한 미국은 50년이 지난 현재는 세계 상선 생산량의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반해 중국은 한국과 선박 생산량 1, 2위를 다투는 조선 강국으로 거듭나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조선도 미국 무역 분쟁의 새로운 전쟁터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미국 해군의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론까지 대두되면서 장기간 세태기를 겪은 미국 전산함에 대한 위기의식이 촉발되었고요. 미국 무역법 301조는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 장벽이 확인될 시 미국 정부가 수입함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입니다. 2024년 4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해상 정보 업체 로이드 리스트는 이미 중국과 경쟁력 격차가 벌어져 미국의 조선 시장 재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고, 레달 컨설팅은 미국이 향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 감소 전망 및 한국과 일본이 반대 국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MRO, 특수성 건조 등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이 시작된 것인데요. 2024년 7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미 해군과 함정 정비 계약을 체결, 특수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하나오션이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선톱급 보급선에 대한 MRO, 유지 보수 운영 계약을 최초로 수주했는데요. 미 해군과 신뢰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단순한 MRO 사업을 뛰어넘어 함정 건조 수주까지 연결될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국내 조선사들은 하나오션이 2011년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고, HD 현대중공업은 호위함, 경비함 등 각종 수상함을 페루, 필리핀 등에 수출한 경험이 있어 특수선 사업에서도 방산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타이거 조선 탑10 ETF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 탑4를 높은 비중으로 편입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국내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기초지수인 아이셀렉트 조선 탑10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대형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선박 애프터 서비스, 해운, 기계 장비를 제외한 순수 조선주 투자 ETF입니다. 해당 기초지수가 선박 건조와 관련된 종목들만 편입해 섹터 비중상 조선 및 기자재 비중이 100%입니다. 선박 애프터 서비스, 해운 등 전후방 산업이나 중공업 섹터로 분류되는 조선 외 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기초지수 구성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시가총액 순으로 편입하며 이들의 비중이 86.8%입니다. 상품 개요입니다. 상장명은 타이거 조선 탑10, 상장일은 2024년 10월 22일입니다. 기초지수는 아이셀렉트 조선 탑10 지수, 총 보수는 연간 0.35%입니다. 기초지수 개요입니다. 아이셀렉트 조선 탑10 지수는 평균 시가총액 3천억 원 이상 국내 상장 종목 중 자연어 처리 키워드 스크리닝을 통해 상위 종목을 선정합니다. 신뢰성 있는 기관 자료를 통해 조선업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NLP 모델을 통해 공시 자료나 뉴스에 대해 점수화를 진행합니다. 해당 종목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선박 건조에서 발생하는 기업 상위 10개를 편입하고, 미달하는 경우 선박 엔진 및 기자재 매출로 기준을 확대해 추가 편입하게 됩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를 산정하고 개별 종목 편입 한도는 25%,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조선 탑10 ETF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글로벌 조선 경기가 10여년 만에 호황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K조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를 달성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온 조선업 사이클 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들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